안녕하세요 여러분, 남상씨입니다. 오늘도 예쁜 꽃을 그려볼 건데 2월달, 3월달에 잘 어울리는 꽃이죠. 프리지아. 특히 향기가 엄청 매혹적인 그런 꽃인데, 특히 2월달, 3월달에는 그 졸업 시즌, 입학 시즌이 있어서 꽃다발 많이들 받았을 겁니다.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꽃이 프리지아인데, 오늘 노란색 프리지아를 그려볼 겁니다. 먼저 간단하게 스케치를 좀 해보도록 하죠. 자, 이렇게 꽃이 피어있고, 프리지아는 이 꽃의 줄기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가지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쪽에서 또 꽃이 계속 생겨져 나가죠. 그리고 밑에 아직 꽃이 안 핀 꽃봉오리도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. 대충 이렇게 크게 구도를 잡고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꽃 표현을 해보도록 하죠. 꽃은, 프리지아 꽃은 그냥 평범하게 생겼어요. 프리지아 꽃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란색이 우리나라에선 가장 흔하죠. 보니까 뭐 파란색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빨간색 꽃도 있는데, 자, 이번에는 그냥 평범하게 노란색 꽃으로 그려볼 겁니다. 이렇게 스케치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. 빛이 들어오는 곳은 좀 더 밝게 해주기 위해서 어두운 부분은 살짝살짝 빗금을 쳐주도록 합니다. 이런 식으로 어둠이 있는 부분은 살짝살짝 빗금을 쳐서 이쪽이 어둠이다라고 알 수 있게 해주면 되죠. 프리지아 꽃 모양은 이렇게 한 송이씩 피는데 쭉 가지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러 송이가 한 가지에서 표현하는 그런 모양입니다. 자, 이제 색칠을 해보도록 합니다. 먼저 물을 듬뿍 칠해준 다음에 자, 프리지아 꽃 자체가 그 노란색이기 때문에 노란색, 밝은색 할 때는 이런 레몬 옐로우, 그 다음에 옐로우, 요 두 색을 주로 쓸 건데 물감이 깨끗해야지 밝은 색 칠할 때는 어두워지지 않고 지저분해지지 않습니다. 그래서 최대한 깨끗한 물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자, 이제 색을 칠해줘 보도록 하죠. 그냥 편하게 색칠하면 됩니다. 아주아주 쉽게 그리는 수채화, 정말 쉽습니다. 정말. 연진아, 오늘도 그림 잘 보고 있지? 집중해서 보도록 해라. 자, 이렇게 밝은 부분 먼저 칠해준 다음에 어두운 부분을 또 칠해줄 겁니다. 자, 노란색 계통이기 때문에 레몬 옐로우, 노란색, 그 다음에 약간 오렌지색, 이런 색 계통으로 그려주면 됩니다. 만약 이렇게 어두운 색이 밝은 색을 침범했을 땐 그냥 당황하지 말고 붓으로 가볍게 닦아주면 밝게 남게 되죠. 자, 그리고 밑에 어두운 부분도 해줍니다. 수채화니까 좀 자연스럽게 물이 섞이면서 물감이 번지고 그런 효과를 내주면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죠. 저 밑에 부분은 좀 더 어두운 톤으로 약간 주황색 같은 걸 쓰시면 좀 더 줄기 쪽에 강하게 표현이 됩니다.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꽃도 밝은 옐로우. 또 옆에 작은 아직 꽃봉오리 생긴 이것도 그려봅니다.
아직 꽃봉오리 피어있지 않는 꽃들은 윗부분에 살짝 녹색 기운이 들어가지고 이런 톤을 살짝 녹색을 녹색만 또 칠하면 너무 튀니까 이 주변색 칠했던 꽃들의 색을 살짝 섞어서 그 위에 칠해주면 됩니다. 그럼 좀 더 자연스러운 녹색이 나오겠죠. 그 옆에 꽃들은 아직 피지도 않은 봉오리여가지고 녹색 그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하죠. 자연스럽게 녹색을 주황색, 노란색에 살짝 섞어서 해줍니다. 그 옆에 아주 작은 꽃봉오리들은 아직 노란색이 전혀 안 보이고 초록색 느낌만 살짝 있는 꽃들이어서 연두색, 녹색 등을 잘 섞어서 좀 튀지 않게. 제가 그 다음엔 가지를 좀 연결해 줄 텐데 약간 올리브 계통의 가지 색깔을 써서 조금씩 칠해줍니다. 근데 가지색을 자세히 보면 녹색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살짝 오렌지 느낌이 살짝 보입니다. 그런 요소들을 잘 관찰을 해주면 색감도 훨씬 더 풍부하게 되죠. 그리고 그림도 지루해지지 않고. 자,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도록 해주면 됩니다. 그런데 어느 포인트에서는 좀 강한 녹색이 보이기도 하죠. 이렇게 강약 조절을 좀 잘 해줘야지 그림이 좀 재밌게 됩니다. 그래도 옷 같은 거 입을 때 너무 강하게만 입으면 너무 촌스럽죠. 그래서 옷 같은 걸 입을 때도 강약 조절을 해서 아니면 뭐 색깔 안배를 좀 잘 해가지고 좀 재미있게 하면 좀 더 센스 있게 보이는데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. 너무 한 가지 색으로 쭉 하면 재미없으니까 조금 더 변화를 좀 주고 자연스럽게. 자, 이번엔 밑에 있는 꽃봉오리도 칠해줘야죠. 밑에 있는 꽃들은 연두색에 가깝습니다. 싱그러운 그 녹색, 연두색을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. 자기가 원하는 색이 안 나오면 계속 그 색감을 그 실제 꽃이나 뭐 사진을 보고 계속 만들어주면 됩니다. 그래서 그림이 좀 더 진실해 보이고 그리고 느낌도 훨씬 더 생생하게 살죠. 이런 가지들도 이쪽 부분은 좀 연해서 녹색을 쓰더라도 좀 더 연두색이 가미된 녹색을 쓰는 게 훨씬, 그리고 아직 마르지 않는 상태에서 살짝 어두운 표현을 해줍니다. 약간 물감이 번지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게 훨씬 더 그림이 자연스럽습니다. 딱딱해 보이지 않고 그냥 훨씬 더 자연스럽게 보이죠. 왜냐면 꽃 같은 거는 자연물이기 때문에 너무 완벽하게 그리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훨씬 더 정겹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표현을 해주면 좋죠. 이제 좀 더 가는 곳으로 줄기의 포인트를 살짝 줄 겁니다. 그래서 좀 더 힘이 생기죠. 어두운 데를 살짝 집어줘야지 그림이 안정감이 있고 힘이 좀 더 생깁니다. 꽃의 어두운 부분을 살짝 더 표현을 해줄 건데 너무 진하지 않은 톤으로 살짝 덧칠을 해줍니다. 밑에 보이는 꽃봉오리 이쪽 받침대 있는 부분도
좀 강하게 포인트를 해준 게 좋죠. 정리를 해주는데 이렇게 좀 진한 부분, 어두운 부분은 좀 강한 색으로 칠한 다음에 물로 물칠을 해서 자연스럽게 칠해지면 은은하게 번지게 되는데, 물칠로 정리를 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죠. 밑에 있는 꽃봉오리 눈도 한 번씩 더 손을 봐주면 됩니다. 이제 그림이 좀 더 말랐으면 꽃술을 몇 가닥 그리면 거의 완성이 됩니다. 이것도 너무 튀게 강한 톤으로 하는 것보다 그 주변 꽃들 칠했던 그런 톤을 살짝 섞어서 너무 튀지 않게. 이쪽 어두운 부분 한 번 더 자연스럽게 만지고, 이 밑에 받침대도 좀 더 포인트를 잡아줬습니다. 자, 꽃은 자연스러운 느낌이 딱 들 때 손을 떼야지 그림도 화사하고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. 변진아, 오늘도 그림 잘 봤니? 너를 닮은 화산 프리지아를 그려봤어.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, 변진아.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보세요, 변진아.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